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제목의 책입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손으로 쓴 책이 아니라 눈으로 쓴 책이에요. 뭔 소리야? 어떻게 눈으로 책을 써? 왜냐면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됐거든요. 손이 안 움직여져요. 다리도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손을 못 움직일 경우에 발가락 사이에 펜을 넣고서 글 쓰는 사람들 있죠? 발가락 사이에 붓을 놓고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입으로 놓고 한 거죠. 구족화가. 발로 또 이렇게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손도 발도 안 움직여주고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책을 쓰느냐. 알파벳을 이렇게 A, B, C, D 해서 F라면 A, P, P, L이잖아요. 그럼 A 하면은 거기서 눈 깜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다가 P 누르면 눈 깜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눈 깜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에서 눈 깜빡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대체 한 문장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책을 써냈어요. 이분이 43세 때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가 되었고, 혼수상태에서는 깨어났지만 눈밖에 못 움직이는 이런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책을 써낸 거예요. 자, 육신은 잠수복을 입은 것 같아요.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창곡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다. 그래서 잠수복과 나비인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줄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못 삼키거든요. 닦지도 못하거든요. 누가 닦아줘야만 되거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호흡기 때문에 죽거든요.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시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시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를 해요. 침을 삼킬 수 있는 자유, 숨을 쉴 수 있는 자유, 아이를 안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자유인지 알아야 된다고 항변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난